그러면 이것이 이집만의 두 번째 맛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아따 이것이 뭐대요? 나무 구지봉입니다. 국물을 좀 맑게도 해주지만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원래 또 연하기도 하지만 더 연하게 그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구지봉은 항암작용이 뛰어나 각종 암치료에 사용되고 비만과 노화 방지에도 좋아 각광받는 약재인데요. 구지봉 육수에 파, 마늘 등 갖은 채소를 넣고 팔팔 끓이면 육수 완성! 준비된 뚝배기에 떡갈비도 올리고 부족하지 않게 고기까지 올려 육수를 부어주면 장수 한우 떡갈비탕 완성이요! 잘게 다진 떡갈비 사이로 깊게 우려낸 육수가 스며들어 더 진한 맛을 느끼게 한다고 하네요. 이게 뭐야? 촉촉하겠네요? 한우 야. 떡갈비탕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 밥 한 공기 말아서 그 위에 김치까지 올려 먹으면 바로 이거죠. 그럼 간이 딱이죠. 당면. 맛뿐만 아니라 식감도 부드러워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네요. 천천히 드세요. 아이고, 아이 그러다 입 데이겠어요. 이거 더 좋은 맛이 어딨어. 육수 좋고. 야, 이런 거는 진짜 장수군에 알면은 없어. 만드는 맛을 못 봐. 떡갈비가 들어가니까 특별한 맛이 있네. 어떤 특별한 맛이요? 진하고 갈비의 진한 맛이 제대로 느껴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 기사님도 한 입. 아, 딱 그릇에 들어가겠소. 정말 잘 드시네요. CF 들어오시겠네. 그래도 뭐 다음에 또 먹기 위해서 약간 부족한 느낌으로 가야지만 또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세요? 미련을 남겨 주실 것 같은 느낌. 장수에서 찾은 첫 번째 맛 한우 떡갈비탕 발견 성공! 훌륭하네요 떡갈비탕. 이번엔 아주 값비싼 볼거리를 보여주겠다며 길을 나선 기사님. 우와 왈워시죠 이게? 이게 엄청난 놈이에요 이게. 말 현재 목가지 100억이라고 하니까 어머나. 100억이요? 100억에 말 한 마리 값이 100억. 저 말이 100억이네. 집이 한 7천만 원 카니까 몇 채야? 한 20채 사야 되나? 아, 20채 아니고. 윤기 나는 검은 말갈기와 달리기에 타고난 다리 길이. 정말 말고품이네. 길게 뻗어 잘 발달된 근육과 힘줄, 늘씬한 몸매까지. 내가 바로 로얄 종마야. 경주마로는 은퇴를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종마로서 지금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니까 부모가 본값이 뛰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게 자식이 잘 되다 보니까 얘도 가격이 자동으로 이제 오르는 그런 편이죠. 뼈대 깊은 경마 가문에서 태어난 모태 귀족 종마 매니피. 작년 매니피의 자마 64두가 무려 124승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까 자식 잘 돼서 호방하는구나. 한마디로 부럽네. 귀족 종마 매니피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고급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이 불결한 건 뭐야? 나가 있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편백나무라고 해가지고 벌레도 잘 안 끼고 그런 고급 마감재를 사용했고요. 보통 이제 일반 마방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가격 차이는 거의 한 15배? 20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몸값도 몸값인 만큼 뭐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만 하죠, 저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직접 타볼 수도 있다는 이곳. 우리 기사님 멋지게 달려오시는데 근데 말이 힘들어 보여요. 말이 잘 안 나가는데. 미안하다. 나는 말 못 여요. 뼈쓰게요. 다음 행선지를 향해 달려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예요? 왜 그래요? 생생 나왔는데 또 아니고 우리 식당 좀 촬영을 하려고 좀 왔는데 좀. 아, 깜짝 놀랐네. 촬영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 그럼 저한테 득대는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평소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아이고 묵은지. 시큼하고 매콤한 묵은지와 쫄깃한 토종닭의 맛나 음이 소리부터 입맛을 당기는구만. 김치 같은 경우도 숙성실에서 1년 이상 숙성시켜서 음식을 만드니까 뭐 어떤 분이 드셔도 뭐 아 정말 잘 왔다 뭔지 하지 찾아올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